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우리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홍보 영상이에요. 바로 곤충화문에 많은 레오파드 게코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레이더스노우는 사실 택배가 사실 오자마자 배송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레이더스노우는 못 보여드려요. 눈이 빨간 친구인데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인데 눈이 굉장히 이쁘죠. 지금 앞에 보이는 친구는 디아블로 블랑코라는 친구예요. 굉장히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슈아텐발디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이면 짜잔, 바로 슈아텐발디도 왔습니다. 자, 약 지금 한 따지면 약 150마리 정도의 레오파드 게코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알비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들어온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썬글로입니다. 자, 제가 꺼내 볼게요. 이 썬글로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9마리 가량 데려왔는데 지금 2마리 분양되었고요.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암수 구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암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안에 꾸며놓은 게 없는데, 네, 사실 저는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먹이 주고 습도 주고 재우고 하는 것만 맨날 하기 때문에 사실 안 꾸며도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똥밭이죠? 전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는데 오늘이 바로 청소날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개체죠. 바로 슈퍼탱입니다. 이 슈퍼탱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개체인데요, 성체가 됐을 때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이쁜 슈퍼탱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썬글로우보다 좀 더 비싼 분양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쁜 개체들이니까 여러분들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와, 우리 맥스노우랑 하이옐로우인데 되게 패턴이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면은 이게 하이옐로우가 슈아텐에서 가끔 하이옐로우가 나오거든요, 그 개체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맥스노우인데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분양 중이고요. 굉장히 특이하죠. 짱짱 귀여워요. 짱짱 귀여워.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장난감 수준? 약간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는 스노우 랩터라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이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쁩니다. 자, 이 친구들 다 분양 중이고, 자, 제가 키우는 개체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우리 볼파이톤도 있어요. 볼파이톤 친구들 있고요. 자, 볼파이톤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우리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바로 갤럭시 엄마죠. 우리 슈퍼스노우 이클리스. 자, 눈망울이 굉장히 이뻐요. 우리 갤럭시 친구들을 많이 낳아줘서 고마운 친구기도 하고요. 지금 앙컷 수컷 한 쌍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배가 홀쭉한 거 봐서는 산란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너무 알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미안해요. 네, 먹이를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짜잔, 바로 하이옐로우 성체인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이뻐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키우시고 싶으신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바로 썬글로우입니다. 우와, 살 엄청 많이 쪘어. 와, 이 친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썬글로우인데요, 이 친구들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친구는 슈아텐입니다. 짜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베이비 슈아텐인데, 와, 얘가 얀냥. 아이고 이뻐라. 굉장히 이쁘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긴 누구 있을까요? 이 친구도 썬글로우입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썬글로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나이트. 짜잔, 아까 귀뚜라미 엄청 많이 줬는데 먹고 있었나? 오, 이 친구는 바로 수컷이네요. 우리 블랙나이트 수컷입니다. 수컷은 퀄이 앙컷들에 비해서 조금 덜 좋지만은 이 친구도 퀄이 좋은 편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우리 블랙나이트 앙컷, 앙컷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올 블랙입니다. 최상급이, 국내에서 최상급 퀄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예약이 5마리 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한번 잘 길러봐서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퀄이 굉장히 좋죠. 짜잔, 아까 친구보단 조금 낮지만 이 정도도 거의 상급 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짜잔, 이 친구도 한 마리 빼고 다 먹었네요. 자, 요즘에 살을 오동토동하게 찌우고 있는 우리 블랙나이트 친구도 굉장히 이쁘죠. 이야,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친구도 슈아텐인데요. 머리에 점이 있고 몸에 점이 없는 게 바로 슈아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찾는 귤인데요. 지금 칼슘 주머니에 칼슘이 꽉꽉꽉 차 있어요. 자, 굉장히 우리 어여쁜 귤이 살이 디룩디룩 쪘네요. 제가 밥만 줬더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썬글로우, 썬글로우 또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불꽃선입니다. 색깔이 좀 더 진한데요. 이 친구는 약간 무서워요. 무서워. 막 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도 살이 쪘습니다. 확실히 무거워졌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썬글로우. 아, 제가 썬글로우 덕후라서 썬글로우가 있고요. 여기 하이엘로 수컷이 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키우는 개체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사실 지금 준비된 렉사랑 지금 준비된 레오파드 게코들이 한 100마리랑 렉사가 많이 안 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뿌려드렸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200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곤충화문에서 많이 할인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많이 드리니까 저한테 오셔서 많이 입양도 하시고 나중에 치료 받으실 때 또는 호텔 서비스 등등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오셔서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요시.